토목사계 과목은 어떤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, 전공자분도 이건 좀잘 모르실 것 같아요. 느낌상 아마 책을 넘겨봤을 때는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이 됐다는 걸 아실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기사와 유사하게 PSC죠. 콘크리트 구성되어 있다는 거, 하나 더강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맞죠? 그세 가지 구성 조합. 생각하신 대로 토목사계란 과목은 그세 가지가 조합돼서 만들어진 과목으로 볼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토목설계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? 과거 이제 고등학교 채용이 우선시 됐을 때그 당시에 고등학교 공고에서 과목이 토목설계에서 유래가 돼 있거든요. 그 당시에 과목 이름이 토목설계예요. 그 고등학교 공고에서 푸는 게 토목설계고, 그 과목에는 지금의 이 아까 말씀드린 철근 콘크리트, 프리세스 콘크리트, 그 다음에 강구조 포함한 시공까지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토목설계에서 시공 관련 부분들도 가끔 나오곤 합니다. 이게 바로 이 과목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